안녕하세요. 현대참선원의 노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인문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은 대기업마다 인문학이 대세인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인문학의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인문학의 정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인문학은 해석을 하자면 휴머니즘이고, 휴머니즘은 인간다움인데, 어떤 것이 가장 인간다운 건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사람이 사람다울 때 사람한테서는 사람의 향이 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인간미라고 표현합니다. 즉, 인간미가 있는 사람은 사람의 향이 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사람의 향이 나는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성의 주인공이라는 말인데, 실례로 요즘은 인문학이 대세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 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 있죠? 그리고 98년도인가 일어난 IMF 사건.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저는 주로 수행자이다 보니까 그것을 인문학에 자꾸 대비하고 인간다움에 자꾸 좀 이렇게 대비해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데, 물론 버릇이라는 어순은 약간 모순된 것 같고, IMF를 부른 건, 그리고 세월호를 부른 건 누구 잘못도 아닌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IMF를 부르고 세월호가 배가 뒤집어지고 하는 건 우리 민족의 집단의식이 통째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시사하는 집단의식의 타락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로 진짜로 인간다운 그 휴머니즘은 이런 게 아니에요.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 즉 가슴에 따뜻한 사랑을 만나는 것만큼 위대한 기적은 없다라는 것. 사랑을 만나는 위대한 기적, 이게 바로 가장 인간다운 휴머니즘이라는 거죠. 저는 인문학이니 그리고 휴머니즘이니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진실되고 사람이 가치 있고 가장 철학적이 될때 그게 거기에서 사람다운 향이 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수행자는 어디까지나 수행의 향이 나야 되고 중생들은 또 중생다운 그런 중생의 인간다운 그런 인간미가 인간의 향하는 그런 따뜻한 향이 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진정한 인문학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인문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말한 학자, 유명 강사들이 말하는 인문학도 얼마든지 설득력 있고 따뜻한 전달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천은 수행자이다 보니까 수행자가 생각하는 인문학은 시간이 흐를수록 향기롭고 시간이 흐를수록 훨씬 따뜻함이 묻어나오는 그것이 인간다움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데 여러 단체에 기속되어서 괴로워하고, 여러 종교관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여러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면 이건 진정한 인간다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철저하게 가슴에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의 트러블인데,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의 주인공은 전부 다 지도자 개념인 겁니다. 물론 지배자는 차갑고 냉소적인 이성의 소유자인 겁니다. 종교관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진정한 어머니처럼 참사랑 같은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도와 정법을 가는 단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단체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해서 아주 인간다운 향이 나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정법과 정도에서 유배되는, 그러니까 사이비의 정의는 진짜 같은 가짜라고 백과사전에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법이 아닌 곳, 그리고 정도가 아닌 곳, 그리고 향기롭지 못하고 따뜻하지 않은 곳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단체에 속한 것 때문만이라도 온갖 상처와 악취가 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간다움이라는 건 따뜻함입니다. 그 따뜻함은 자기가 겸손하고
겸손하고 낮아질 때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기파라는 건 말랑말랑해서 부드럽고 따뜻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온통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기파가 인간답게 휴머니즘으로 부드럽고 따뜻하게 살지 못하고 항상 경직되고 강박증이나 이렇게 억압과 상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왜냐하면 지배자와 지도자의 삶은 인간답지 못하고 인간다움의 삶인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온통 기파가 엉켜있거나 경직되어 있는 건 오장육부가 경직되고 생각과 사고가 경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풀어 헤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향하는 기파는 온통 엉켜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우리는 사준이 팔자니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문학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축복 가운데 스스로를 사랑하는 건 혼집이 따뜻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따뜻한 조건이 따뜻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조건을 갖추기가 힘들고 그 조건을 찾기가 힘든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슴 속에 사랑을 만나는 건 의외로 쉽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때묻지 않은 용기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기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용기라는 녀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용기만 있다면 가슴 속에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문학은 혼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가족을 너무나 배려하고 너무나 따뜻하게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억압하고 상처를 주는 지배자가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하게 배려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혼이 살아있는 인문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슴 속에 사랑을 만나는 것만큼 위대한 기적이었다는 그 말 꼭 명심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지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따뜻하게 웃는 그 미소 하나가 우리 지구를 너무나 따뜻하게 케어한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살아있는 진짜 참 인문학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 이유입니다. 명상을 하는 목적도 새로운 인문학도 진정한 참 인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휴머니즘이 따뜻한 혼이 그리고 따뜻한 도가 세상을 향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